원천교회 김요셉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이런 책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의 문제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 그거 다 부모님이 심어 놓으신 거죠. 이 세상이 워낙 물질적이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있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다른 가치의 삶을 사는 부모 밑에 그 아이들은 당연히 그 가치를 쫓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요. 워낙에 세상이 변화무쌍하더라도 그게 익숙해져요. 마치 입맛이 길들여지는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의 삶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아, 그 삶이 좋아 보여요. 멋있게. 내가 많은 이제 월급을 받지만 월급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11조를 또 띄어서 이거는 우리 이웃에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 어렸을 때부터 애들 데리고 다니고 같이 연탄 봉사하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그걸 몸에 배잖아요. 그게 익숙해져요. 당연히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한 맞아. 것에 대한 문제예요. 아까 이제 쉐마 명령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것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걸 어려서부터 가르쳤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아이들이 아니에요. 부모님이죠. 이렇게 씁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거 부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뭐 이렇게 쭉 말씀하신 것은 교육의 측면이죠.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거 부모예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아이는 문제 없어요. 물론 간혹 돌연변이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아이는 문제가 없어요. 부모가 문제일 뿐입니다.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그릇된 설교자들이 문제입니다. 이거 정신 바짝 저는 그래서 늘 정신 바짝 차리려고 노력합니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에 있어서 부부가 이제 아이들이 관찰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돈 문제로 싸워요. 당신이 맨날 이것뿐이 못 벌어오고 이게 지금 뭐 내가 결혼을 딴 사람 했으면 굉장히 행복했을 텐데 이게 내 꼴이.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다 듣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아 돈이 있어야 행복하구나. 이걸 깨닫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 목표가 돼버려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돈은 최상의 종이고 최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건 뭐냐면 돈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주신 분이 누구인 것을 자꾸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야. 테이블에 이 식탁에 음식이 없어도 와 맛있게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느끼면 아 그러니까 가난해도 그것을 자꾸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부모지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냥 이래도 우리는 행복하니까 만족도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와 우리는 너무 감사하다 행복하다. 삶에서 생활로 정말 그렇죠. 보여줘야 되겠네요.